소재 강국을 실현하는 글로벌 종합소재 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 연구개발하고 세계 1등 기술로 선정한 고내식 난연성 마그네슘 합금 기술을 상용화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마그네슘 소재 산업에서 지난 80년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마그네슘의 높은 발화성과 부식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고내식 난연성 마그네슘 합금을 개발한 후 2016년 세계 1등 기술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샘 합금 명명된 새로운 합금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그간 소재 제조 기업이나 자동차 및 항공기 등의 수요 기업들과의 검증 평가를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제 신합금의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아 2021년 연구소 기업인 샘을 설립합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의 신소재 기술과 민간의 자본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연구소 기업인 샘은 2022년 샌합금 잉곳과 빌렛 양산을 시작으로 자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그네슘 신합금 및 중간 소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그네슘은 알루미늄이나 철강에 비해 비중이 낮은 가장 가벼운 금속 재료입니다. 특히 금속 소재 중에서 비강도, 진동 감쇄능, 절삭성, 전자파 차폐 기능 등이 우수하여 자동차, 전자기기, 항공기, 철도, 그리고 바이오 산업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사용량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소재는 반응성이 높아 고온에서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용해나 주조 공정이 까다로우며 더불어 쉽게 부식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자동차나 항공기의 엔진이나 외관에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기존의 마그네슘 합금에 칼슘과 이투륨을 첨가하여 고내식 난연성 마그네슘 합금인 샌합금을 개발하였습니다. 첨가한 칼슘과 이투륨이 표면에 치밀한 산화층을 형성하여 고온에서도 발화되지 않는 난연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첨가한 이투륨은 부식을 조장하는 원소들과 상호작용하여 소재 자체의 부식 속도를 극도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개발한 고내식 난연성 마그네슘 합금인 샌합금은 마그네슘 소재의 근본적인 취약점인 발화 거동을 극도로 제어하였을 뿐 아니라 마그네슘 소재 적용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부식 특성을 완벽하게 해소한 합금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량화가 필요했지만 마그네슘 소재를 적용하지 못했던 수송기기나 전자기기 등에서 빠른 시장 진입이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고내식 난연합금인 샌합금 소재를 제조하고 제조한 소재를 중간 가공하거나 부품화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의 설립을 통해 글로벌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자 연구소 기업인 샘을 설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소 기업 샘 대표 신혜기입니다. 연구소 기업 CM을 조기에 기술 안정화시켜 양산 체계를 확립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하여 자가 생산 시스템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전기자동차 및 전자기기 기업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원전 기술인 고내식 난연성 마그네슘 합금 소재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민간기업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연구소 기업인 샘을 설립하여 글로벌 공급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마그네슘 원전 소재 기술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의 완성함과 동시에 첨단 소재 시장에서의 신산업을 창출하고 리드하는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